나원임 씨, 잠깐 나가서 따로 얘기하죠. 아니요. 난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. 이성적으로 해결합시다. 여기서 이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럼 해결해요. 나도 MT 가면 깨끗하게 해결되잖아요. 나원임 씨. 내가 왜 잘려야 돼. 나 그거 수긍 못하겠어. 나 인정 못하니까 당신들이 나 인정하든지 아니면... 아니면요? 저 여자도 같이 잘라요. 저기요! 팀장님 보셨죠? 제가 그동안 얼마나 시달렸을지 진작에 가세요? 뭐? 나원임 씨가? 알았어, 곧장 갈게. 출연자들 지금 다 모여있는데 폭렬한 시간 내려야 자기도 내린다고 고집부리고 있어. 그 성격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겠다. 일단 다른 사람들부터 출발시켰어. 술 안 피울 것 같아서. 이게 무슨 난리죠, 실장님? 이 어이없는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요? 나 부당하게 뺏긴 내 자리 찾으러 왔어. 내린 결정 용납 못해요. 그래요. 나 홍유란 싫어해요. 그 여자도 나 싫어해요. 근데 왜 나만 잘라요? 그렇다고 뭐 내가 부정으로 합격했어요? 홍유란 싫어하면 무조건 탈락이라는 조건 있었어요? 아, 길을 막고 물어봐요. 당신들이 만나 내가 만나. 홍유란이 억울한가 내가 더 억울한가. 내가 잘못한 게 뭐예요? 우린 오님 씨가 사적 감정으로 방송을 이용할 거라고 판단해서요. 아, 그거야 어디까지나 당신들 생각인 거고. 두 사람 생판 나하고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? 한 번쯤 나한테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. 그래놓고선 힘없는 나만 잘라요?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는 한 남자의 부인과 애인이 같은 프로에 출연하는데 누가 불안해하지 않겠어요? 마이크 잡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면서요. 홍유란 그 여자가 그랬어요? 예.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네. 어? 아, 왜 한쪽 말만 듣고 결정해요? 공평하려면 결정하기 전에 이쪽 저쪽 말을 다 듣고 결정해야죠. 아, 지금이라도 홍유란 데려다줘요. 사자 대면하게. 사자 대면이요? 예. 해서 누가 옳고 그른지 그때 판단해요. 그 여잔 뭐라고 하던가요? 아직도 날 자르라고 요구하나요? 억울하다고, 홍유란 씨한테는 떳떳하다고 사자 대면이라도 하겠답니다. 네? 하시겠어요? 정말 유치하게. 어떡할래요? 아, 좋아요, 해요. 뭐라고 하는지 나도 궁금해요. 정말입니까? 네. 정신 나간 그 여자, 여러분 있는 데서 뭐라고 협박할지 드러나 보죠.
봉준환 씨는요? 나 무서워서 피하겠답니까? 내가 나은임 씨가 왜 무서워요? 내가 죄졌나요? 당연히 죄졌지. 멀쩡한 남의 남편 꼬셔낸 죄, 남의 가정 박살낸 죄, 지은 죄가 하도 많아서 내가 방송국에다 얼굴만 내비쳐도 기겁했잖아. 기겁하긴 누가 기겁해요? 오히려 나 찾아와서 마이크 지게 되면 다 불어버리겠다고 협박한 사람이 누군데? 나 협박한 적 없어. 없다고?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다고? 그래, 없어. 내가 마이크 잡는 거 기대해달라고 했지 언제 다 불어버리겠다고 했어? 도둑이 제발 저러니까 네가 오버해서 생각한 거지. 떳떳하다면 뭘 겁내, 안 그래? 그게 그 소리잖아. 기대해달란 소리하고 마이크에다 대고 불어버리겠다는 소리가 어떻게 같아? 네가 그러고도 아나운서야? 아무튼 난 이 여자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방송할 수 없어요. 이 프로그램의 제안자이자 간판인 나를 자르든 이 여자를 자르든 두 분이 선택해주세요. 같이는 죽어도 못합니다. 잘 됐네요. 난 혼자든 둘이든 무조건 해요. 근데 저 여잔 죽어도 못하겠다니까 나만 출연하면 되겠네요. 안 그래요? 그럼 홍유란 씨 그만두고 나는 다시 출연하는 걸로 알고 그만 집에 가보겠습니다. 참,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나 혼자만 떨어진다면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대대적으로 물어봐야겠네요. 아니, 그게 무슨 말이죠? 홍유란 편만 드는 방송국 처사가 잘한 짓인지 아닌지. 뭐 홍유란 정도면 매스컴에서 시끄러울 만도 하지 않겠어요? 하다못해 인터넷에 쫙 까는 경우도 있고. 오늘 내로 답변 주세요. 저 성격 급한 편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. 그럼. 보셨죠? 협박하는 거. 두 분도 들으셨죠? 홍윤아 씨, 아까 나은임 씨하고는 도저히 같이 출연 못하겠다고 한 거 진심입니까? 네? 심실장. 결정하는 데 앞서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참고하려고요. 나은임 씨는 무조건 출연하겠다고 했고 홍윤아 씨는 절대 같이 출연 못하겠다. 맞죠? 아니, 저기... 생각해보니까 제가 나은임 씨를 피해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. 저도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연락 줄 테니까 가서 기다리세요. 이런 가짜는 장난질 언제까지 할 셈이에요? 아직도 남편 못 잊어서 이러는 것도 아닐 테고 도대체 뭐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거죠? 이건 내 일이니까 너하고 김재광하고는 상관없이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꼭 따내야 되는 일이니까. 그러면서 왜 나를 걸고 넘어지는데? 나랑 상관없다면서 왜 물귀신처럼 나를 붙들고 늘어지는데? 너 때문에 내가 부당하게 물 먹었으니까. 내 거 도로 내놓으라고 화내고 요구하는 것뿐이야. 알아? 나우님, 당신이 이런다고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아? 내가 이혼해줄까? 이혼해주는 대신